영어 열풍!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교육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토플에서 북한 응시생들의 점수는 평균 87점이었다고 합니다. 만점이 120점인 토플에서 87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북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남한보다 1점 높았습니다. 2019년에는 남북 응시생들의 평균 점수가 모두 83점이었는데 1년 만에 북한은 4점, 남한은 3점이나 올랐네요. 북한에서 토플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ETS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험 대행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국적 응시생들은 중국이나 유럽 등 제3국에서 시험을 보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 응시생들의 토플 영역별 평균 점수를 알아볼 텐데요. 토플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가 각각 30점 만점입니다. 북한은 각 영역마다 22점, 23점, 22점, 21점을 받았는데요. 남한 응시생들과 비교를 하면 듣기와 말하기에서 1점씩 높았습니다. 듣기, 말하기에서 점수가 높다는 점이 눈에 띄죠. 북한은 초등학교부터 모든 수업에 발표를 도입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외국어를 배울 때도 말하기와 듣기를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토플 평균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얼른 응시를 해서 평균 점수를 확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